자, 그리고 3월 30일 날 교육 있는 거 아시죠? 신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추가 10명 더 해가지고 20명까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 중에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타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가해 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주셔도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날 오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스누리 전문 채널 탁디리TV의 탁디리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8일 네, 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3월이 이제 중반 딱 지나서 이제 후반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초반 좀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네. 이제 중반쯤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콜이 조금 올라오죠. 네.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올 말까지 해서 콜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야죠. 이대로 계속 가면 진짜 굶어 죽어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은 굴포천으로 가면서 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냥 굴포천 쪽으로 가면서 지금 코를 계속 보고 있는데, 뭐 늦게 출발한 날도 있지만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달리시죠.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 18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습니다. 바로 여기 삼산도 먹자골목에서 저는 죽전 갑니다. 죽전 금액은 5만원이고요 법인도 아니네요. 일반 콜입니다. 자, 뭐 요새 여기 출발 나쁘지 않네요. 자, 빠르게 잡았으니까 일단 죽전 가고요. 죽전은 좀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치 보고 보정동이라든지 아니면 오리역이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2분입니다 방금 죽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걸 만원 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맞고 왔어요. 저는 여기 넘어가서 뒤로 이제 넘어가면 보정동 쪽입니다. 저는 보정동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로 내려가서 죽전 오리역 뭐 이쪽 갈 수도 있는데 이쪽 홀보다는 보정이 조금 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정동 방면으로 나가서 콜을 좀 보도록 할게요. 보정에서 뭐 가격만 괜찮으면 동탄도 들어가고요. 주로 이제 저는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아마 수원이나 광교콜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금액이 좀 3만원 정도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저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요새 그렇게 안 주죠. 아무튼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분입니다 방금 여기 보정동에서 콜 잡았습니다. 와, 한 4, 50분 정도 주었죠. 간간이 나오는데 뭐 동천동 2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나오네요. 그런 거 외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어디 가냐? 노원갑니다. 노원역이고 금액 4만원이에요.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 노원과도 콜이 있을 타이밍은 아니라서 일단은 가보죠. 가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탈출하는 게 먼저예요. 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여기 노원역이 아니고 중계동입니다. 중계동. 중계주공 7단지고요. 자, 노원을 갔는데 노원에서 여기까지 추가 만원 더 받고 왔습니다. 자, 일단 노원이 더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빨리 중계역으로 이동하면 12시 18분이 청담 가는 막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그래서 저는 그거 타러 지금 여기서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를 이용해서 이동할 계획이고요. 여기도 콜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 나가는 콜이 거의 없어요. 잡기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역으로 가서 빠져나가는 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5분입니다 청남 대치동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여기 도착해서도 콜이 없습니다. 1시간? 여기 와서도 1시간이네.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준 것 같아요. 간신히 일단 콜은 잡았는데 수지 갑니다. 수지 신봉동. 뭐 인천이든 뭐 어디든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다 못 나갔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자, 간신히 잡았습니다. 일단 신봉동 갔다가 거기 또 택트레가 또 강남 와야겠네요. 네, 현재 시간 2시 4분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역 근처고요. 자, 지금 신봉을 가다가 자, 갑자기 뭐에 꽂히셔가지고 여기 업소로 지금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도착했고요. 자, 그래서 요금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저한테는 땡큐죠.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자, 여기 왔으니까 이제 또 잡아봐야죠. 뭐 다시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죽은 거 조금 만회가 됐어요. 운이 좋죠. 운이 좋았죠. 뭐. 네, 현재 시간 4시 5분입니다. 여기는 역삼동이고요. 여기 삼성동에서 지금 콜이 뜬 거 바로 잡았어요. 역곡 가는 걸 지금 잡았고요. 이야,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 제가 아는 분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1시간 반 정도 죽은 거죠,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좀 멀리 있는 거 잡아가지고 일단 빨리 역곡 건너가서 영상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갑시다. 네, 현재 시간 5시 5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가 역곡이죠. 역곡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지나갔네. 여기서 88이 다니거든요.
버스거든요. 88. 아침에 일찍 다니는 버스인데 거기 이제 부평 이렇게 지나갑니다. 계단동까지 쭉 가는 버스거든요. 그걸 타야 되는데 지금 방금 지나갔습니다. 자, 아무튼 잘 들어왔어요. 요게 지금 대리를 부르셨는데 탁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 두 대라고 탁송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추가 요금을 더 요구했고요. 그래서 4만 원에 합의 보고 왔는데 5천 원 더 주셔가지고 4만 5천 원 받고 왔습니다. 아, 뭐 어떻게든 그래도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런 콜들이 많네요. 자, 아무튼 잘 도착은 했고요. 뭐 이제 시간이 늦은 관계로 더 뭐 콜을 노리는 것보다는 집으로 가면서 좀 콜을 더 노려봐야겠죠. 확실히 힘드네요. 힘들어. 월요일. 뭐 제가 맨날 힘들다 얘기하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저는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일부러 과장된 것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드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뭐 그렇듯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있겠어요?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도록 화이팅 하십시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 퇴근.